자, 다음 주제는요. 여러분 혹시 이름만 들으셨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이돌 출신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소식입니다. TV조선 이젠 혼자다에 출연해서 주목받는 아이돌 출신 유리 씨 소식인데 유리 씨가 어제 개인 방송에서 전 남편이 됐어요. 이혼한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한 씨가 결혼했을 때 누군가 통화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런 통화를 한다면 들어보시죠. 여기 진짜 없다네 오늘. 보통 나가시려? 딴 데도 뭐 없겠죠? 여기 없으면 딴 데도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없으면은 뭐 어쩔 데 없는 거네. 수요일부터 제일요일까지 휴가인데. 그럼 휴가하면 이제 애기들이랑 너 와이프랑 해봐 여행 가면 뭐 하고 싶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맨날 같이 있으니까. 아니 아가씨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2018년도 이 21살 그리고 26살 비교적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최연소 아이돌 부부인 걸그룹 라붐 출신의 유리 씨랑요. FT 아일랜드 최민한 씨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혼 소식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리 씨가요. 개인 예. 방송에서 예. 이혼 사유를 공개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혼했대요? 네, 유리 씨께서 아까 이제 들려주신 그 음성 녹음이 직접 공개한 2022년 8월 새벽에 최민한 씨가 통화한 통화 녹음인데요. 예? 들어보면은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있냐 하면서 아가씨가 없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서 이제 유리 씨는요. 이 음성을 공개하면서 전 남편인 최민한 씨가 성매매 관련 업소에 다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조금 너무 거세지자 직접 이혼 사유를 공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요. 이제 최 씨가 업소 출입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전 남편인 최민한 씨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유리 씨의 폭로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들어보시죠. 이혼하기 한 1년 전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의 결혼 생활은 180도였어요. 가족들 앞에서 뭐 제 몸을 만진다든지 술 취해서 막 돈 여기다 꽂는다든지 네, 다 같이 마실 때 그 나중에 그런 사건을 알고 보니까 그런 술의 주정도 습관이네. 습관이었던 거죠. 와. 자, 이게 또 성매매면 이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하던데. 자, 허지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방송을 다 보고 녹취록도 다 들었는데요. 물론 성매매의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리 씨 방송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접대부를 찾는 목소리와 그리고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성매매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이긴 하지만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부 고용은 일단 합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내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다 심층적인 어떤 내사나 수사를 통해서 성매매를 했고 알선을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서도 성범죄는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유리 씨가 얘기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서 강제 추행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